안녕하세요. 충진의 대표입니다. 오늘은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쪽은 저희 그 암놈들, 암컷들을 관리하는 곳인데요. 지금 두 마리는 밖에 있고, 나머지 저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판돌이하고 당금이가 두 마리가 있고요. 타나 찬미하고 대복이 딸입니다. 어제 소개해 드렸던 탁구 동배입니다. 두 마리, 순놈 한 마리, 암놈 한 마리 제가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한나입니다. 한나, 한나야, 일로 와봐. 한나, 일로 와봐. 한나는 아까 그좀전 소개시켜드린 타나의 딸입니다. 타나하고 태백이하고 예, 백구인데 아주 저는 뭐. 참 멋진 견이라고, 종빈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나하고 태백이 딸. 여기 이제 노년견, 찬미입니다. 찬미는 그 부견이 여주연구소 오무정 총재님 작품견 장군이, 그 다음에 모견은 탄이라고 청주에 계신 분그 70번째 오무정 총재님 작품견이라고 자랑하는 그 탄이 딸입니다. 그 중에 제일 상머리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16년도 제가 가진 거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 6년 차 되죠. 탄아. 일로 와봐. 일로 와. 일로 와. 황실아. 진진아, 진진아, 일로 와봐. 진진아, 이거 이제 날개입니다. 내는 박이 날개. 일로 와. 이제 날개는 빛나 딸입니다. 탐방이라는 그 내는 박이하고 빛나하고 나온 딸이고요. 그게 좀 색깔이 짙은 개가 황실입니다. 황실아, 일로 와봐. 이 황실이도 여주에서 제가 받은 개인데요. 안색이 좀 약한 애들이 요거 지금 황실이하고 하면 자기는 아주 안색이 붉게 나옵니다. 여기 이제 황군은 요 황실이 딸입니다. 진진이라고. 황실이하고 진수하고 해서 제가 그 빛나 딸 진진이하고 요 황실이하고 해서 여기 예저 황구 있죠? 예, 황구. 진진아, 진진아, 일로 와. 진진아. 일로 와. 저희 그 암컷들은 좀 임신한 것처럼 아주 몸이 탄탄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께 그 소개해드린 이 개, 암개들이 지금 임신한 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애들이 하루에
2시간 정도 이렇게 여기서 풀어서 운동을 시키는데, 아주 건강하죠? 예, 몸이 탄탄하고, 잘 싸우지도 않고, 예. 선미, 하나, 하나. 개의 혈통이 왜 중요하냐? 이제 목연 성품을 많이 따라간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정말 진짜 그 우리 타나는 성품이 신사임당 같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기 유전이 그대로 됩니다. 타나나 예. 한나 같은 경우도 성품이 좋은데 그게 유전이 됩니다. 근데 조금 그 빛나겔은 성품이 좀 못됐습니다. 좀 독하고 굉장히 좀 강한데 좀 친화적이지 좀 못하는 그런 성품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미 혈통하고 또 이제 하면은 성격이 사회성이 좀 좋아집니다. 충분하게 이렇게 이제 운동을 활동을 시키고 요즘 아이들이 발정기 거의 왔습니다. 많이 왔는데 저희는 이제 계획된 교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를 찾아오셔갖고 작견을 분양을 원하시고 저하고 좀 인연이 되셔갖고 제가 줄 분이 생기면은 그때 한해서 제가 개를 출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제가 앞으로 출산을 가급적 안할 계획입니다. 뭐 이렇게 쓴놈을 다 바깥으로 빼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계획이 없는 그런 아이를 갖는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 어제 한쪽에 우리 탄금이라고 여기 이제 날개 딸인데 이 아이는 제가 이제 한 번도 출산을 안 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만 1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탄돌이하고 합사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돌이도 교배가 끝나면은 바깥으로 이제 빼서 이쪽 그 견사 공간에서는 이제 암컷만 암컷들만 관리를 해서 계획에 의한 그 작견들을 출산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저희 그 작견들이 좀 보면은 건강하고 아주 성품도 좋은 그런 개를 좀 만들려고 제가 상당히 노력을 하는데요. 이제 암놈, 쏜놈하고 교배를 해서 작견이 잘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나름대로 암컷하고 수컷하고 하지마, 하지마, 왜 엄마하고 왜 그래? 암수가 서로 궁합이 맞아야 됩니다. 서로 조합이 맞아야 되고. 이제 새끼를 키워보면서 그 작견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는지를 검증을 나름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유튜브 상에 제가, 분양가를 제가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강아지들은 작견에 따라 그 12단계가 있기 때문에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뭐 1단계에서 3단계는 작품견, 이제 4단계, 5단계 이제 준작품, 그다음에 이제 6단계, 7단계가 이제 우수견, 이제 8단계, 9단계 하면은 이제 그거는 뭐 우수견,
좀 이제 못 미치는 좀 단점이 뭐 한두 가지 있는 충진의 기준에 드는 그런 개를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1년에 한두 마리 아주 좋은 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한세 마리에서 네 마리 정도가 준 작품이 나옵니다. 이제 나머지 개들 35마리 중에 보편적으로 이제 우수한 개들이 약한 15마리 정도 나오신다고 보면 되고, 그 외에 이제 조금 부족하지만은 충진의 작연으로 잘 키우시면은 아주 순수 토종진도 개로서 기준에 맞는 그 개다. 이런 개들이 또뭐한 5마리 나오고, 1년에 이제 3마리에서 한 5마리는 제가 그냥 뭐 축산업을 하시거나 뭐 반려견으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냥 순수하게 순종 뭐 이렇게 뭐 사랑으로 키우실 분, 그런 분께 제가 선물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가 이제 어느 정도 각 단계에 따라 갖고 여러분에게 개를 드리기 때문에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이제 그 번식이라는 게 이제 물론 교배를 하면은 새끼 출산하고 잘 관리하면은 한 60일 키워서 이제 분양하게 되는데요. 이제 외형이라든가 성품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하우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제 상당한 경험이라든가 좀 까다로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고, 이제 더욱이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잘못됐을 수 있지만은 1년에 두번 출산을 하면은 모견이 건강하지 않으면은 절대 작견이 건강하지 않다. 제 경험적으로, 이게 확률적으로 제가 느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젊었을 때 이제 1년 지나고 첫 출산을 계획하고, 1년 후에 이제 교배를 하면은 뭐한번 내지 두번 이렇게 연속으로 뭐 출산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외에는 거의 이제 1년에 한번 출산을 합니다. 1년 한번 출산하고, 뭐 이제 좀 나이가 든 애들은 뭐 2년에 한 번, 3년에 한번 이렇게 출산을 하는데요. 여러분께 뭐제 개가 뭐 다른 데에 비해서 뭐 가격이 뭐 비싸다, 그런 분들은 뭐 제가 그분들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충진회에서 그런 부분에 공감하고 인정하시는 분에 대해서 좀 환영합니다.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애견인 분들 방문을 하시고 대화를 나눠 보면은 이제 이렇게 자기 욕심을 가지고 개를 키우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개를 드리지 않고, 걔를 이제 끝까지 자기가 책임질 수 있고 사랑으로 품을 수 있고, 이제 애들도 귀중한 그 생명이고 보호를 받으면서 잘 성장해야 될 그런 귀중한 존재들이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께 제가 작견을 드립니다. 여러분, 충진이하고 공감하시고, 충진의 개를 받고 싶은 분은 저한테 연락 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하고 인연이 되지 않았는데 전화하셔갖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무례한 그런 대화는, 제가, 거절을 하니까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